어제 우리 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큰 충격과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. 정의당에게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말로 설명하기 힘든 고통과 좌절감을 안겨드렸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정의당의 부단한 노력에도 조직 문화를 바꾸지 못했습니다. 밑바닥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. 피해자는 우리 당 장혜영 의원입니다. 장혜영 의원의 용기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쇄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.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위로와 존중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. 장 의원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번 사건을 당당히 밝히고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과 가해자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. 젠더폭력 근절을 앞장서 외쳐왔던 정의당이었기에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.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.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낸 장혜영 의원에게 응원을 보냅니다. 장혜영 의원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젠더폭력 근절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.